오늘 본문은 어떤 주인이 있었는데 참 부자였어요. 이분이 이제 타국을 가게 됐는데 종들 가운데 좀 똘똘한 종들 오라 그래가지고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줬어요.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철저하게 우리 온 성도들과 우리 일상의 삶 속에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가 뭐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달란트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복선이요. 신비예요. 내가 가진 재능,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삶의 목표가 성공하는 삶에서 가치 있는 삶으로 옮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서 고백하는 청지기의식. 두 번째 실마리는 뭐냐면 각각 그 재능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능대로라는 말은 능력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원리대로 그 뜻이에요. 그리고 나답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재능을 주셨다. 세 번째로는 이 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투자하고 모험하고 주님을 위한 모험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달란트의 정의는 뭐냐면 주인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잘 사용해가지고 주인의 뜻에 따라 모험하고 투자하는 행위 혹은 모든 기회이다. 또 하나 정리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 우리의 순례의 길이 끝날 때 반드시 회개 정산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먼저 5달란트 받은 자가 만면에 감사와 기쁨의 얼굴로 주인님 나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자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 주인에 대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한 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내게 주신 은사대로 내가 모험하고 주님 앞에 투자하고 헌신하면 똑같은 은혜와 축복과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에 대한 평가를 잘못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전혀 청지기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한테 받은 자의 제일 큰 잘못은 뭐냐면 주인의 종, 주인의 청지기, 주인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려는 데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주인의 뜻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험하면 상처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는 그 강력한 모험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상처가 따르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모험하는 축복을 주셔가지고 상처도 감수하면서 모험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신 부유와 풍성을 믿기를 바라는 것입니다.